각종 비위로 질타를 받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. 시기까지 앞당겨서 의지를 불태웠는데 시작부터 맥이 빠졌습니다.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.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. 첫날부터 상위 미마다 뚜렷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단순 질의와 답변만 반복됐습니다. 명품 공원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? 찾아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. 연말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옮긴 건 예산 심사로 바쁜 연말을 피해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. 하지만 정작 감사 대상 사무를 지난해 말 3개월로 국한시켜 반쪽 행정감사를 자초했습니다. 기본적인 그 피감 기간의 자료 제출 그 성의가 너무 부실했다.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오는 20일까지 8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지만큼 집행부의 잘못을 얼마나 짚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. 사업이 그 많은 부서로서 아주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퍼당 의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속에 행정사무감사로 명예회복에 나선 청주시 의회가 스스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